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김건희 여사를 직격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가 예.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지금요? 대표가 예. 딱 자제해라 예.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납득할 조치를 해라. 이것은 검찰에서 기소하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비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체 양명주 플러스 김명관 8개의 비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냐. 거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믿지 못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믿을 수가 없는 게 하였다가 또 뒤로 물러서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볼 때 검찰의 윤후관 검사인지는 몰라도 정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땡감으로 꼭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똥꼬집과 한동훈 대표의 정치 모습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질 것 같아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일정을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